무당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무당이 되면은, 아무래도, 주변에 있는 이제 선생님들의 말을 당연히 들을 수밖에 없죠. 우리 무속인들이 길라잡이가 될수 있는 어떤 명확한 교재나, 그런 교육의 커리큘럼도 정확하게 별로 없어요. 뭐, 저도, 상원은 무속대학이라고 간판은 걸었지만, 실질적으로, 체계적으로 무속인들을 교육할 수 있는 그런 만큼의 시설이나 장비나 인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만 우리 무속인들이 너무 그냥 뭐 무당학원 뭐 무슨 학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최소한 무속인들의 자존심을 좀 회복해보자 하는 의미로 무속대학이라는 간판은 걸렀지만, 과거에는 한양꽃을 위주로 교육을 하다가 지금은 안진거리 양고장 정도만 가르쳐요. 다행히 이렇게 유튜브라는 공간이 생기면서 제가 우리 무속인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들을 할수 있는 이런 좋은 기회가 생겨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너무 선생님들이 너무 정말로 심각한 상황인 것 같아요. 또 이분의 댓글을 보면서 참 진짜 대한민국 무속인들이 얼마나 어려운 환경에 처해서 무당으로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끼게 됐는데요. 이분은 아직 내리굿을 받진 않았다고 하셨어요. 그런데도 이런 데 관심이 있으신 분은 언젠가는 내리굿을 받으실 분으로 보여요. 근데 이런 분조차 어디에서 정확한 정보를 얻을 데가 없기 때문에 이 선생님들이 그렇게 말하면은 당연히 처음에는 이유도 모르고 원인도 모르고 믿을 수밖에 없죠. 아직 제자는 아니지만 당산문을 열어서 청춘기를 그곳에 잡고 넣어야 하고 좋은 길로 가게 해달라고 공부하라 하셔서 그러는 것보다 했습니다. 선생님 강의로 또 배웁니다. 제가 이분의 댓글 밑에다가 본인이 청춘기라는 것을 당산문에 넣어서 공부하라는 것을 직접 느껴봤느냐? 그랬더니, 역시 당연한 대답이라고 하면서, 믿지 않는다. 믿지, 이런 말을 믿지 않는다. 지금은 이런 선생님들 말을 믿지 않으시는 분들이 이제 한 분씩, 두 분씩 늘어나는 것 같아요. 정말로 밑도 끝도 없는 말인데, 자, 청춘기라고 그랬잖아요. 청춘기. 청춘기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가정에 우리 형제, 부모 형제, 할아버지 형제, 증조 할아버지 형제, 고조 할아버지 형제 어떤 경우에도 다 있을 수 있어요. 또 청춘에 돌아가신 분들은 대부분 불운한 의미로 돌아가시게 돼요. 자기 의지와는 별 상관이 없는 그런 어떤 사고나 사건에 의해서 돌아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10년 전쯤 되는 세월호 사태, 얼마 안된 이태원 사태, 뭐 오송역 참사, 뭐 삼풍 붕괴, 삼풍 백화점 붕괴, 뭐 다양한 이런 사건들과 과거로 돌아가면 6.25라든지 일제시대라든지 그 이전에도 더 많은 사건들로 인해서 젊어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또 월남전이라는 것도 있었고, 뭐, 교통사고도 있고, 다양한 사건들이 있는데요. 그렇게 젊어서 돌아가신 분들을 도대체 좋은 데로 보내는데, 뭐, 좋은 데로 보내는데, 또그 좋은 데로 보내는 것 자체가 어떻게 그것을 공부라는 표현을 하는지,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선생님이 이 청춘기는 당산으로 보내야 된다, 당산으로. 당산으로 보내야 된다 했는데, 또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청춘기는 선왕에서 풀어야 된다. 선왕에 매었다. 선왕에 묶어놔라. 뭐 이런 말들을 아주, 아주 당연한 듯이 아주 정말로 그것이 무슨 보편적인 진실인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선생님들이 많은데, 당산이라는 거는 만 이걸 집이라 해. 당이라는 걸 집이라 해. 집.
집이라게 뭐 무당이라 할 때 오히려 무당이라 할 때는 무당이라 할 때는 이 집당자를 쓰는 게 아니라 무당이라 그래서 이 무리당자를 쓰는 거 무리당자를 써요. 지금 뭐 한나라당, 국힘당, 민주당 할 때 이 당처럼 무리를 지은 무당이라는 말 할 때는 집이라는 것이 아니라 무리라는 것이고 이 우리가 집이라는 거 당산이라 할 때는 집 뒤에 있는 산을 말해요. 집 뒤에 있는 산. 그러면은 청춘기를 우리 집 뒤에 있는 산에다 어떻게 밀어넣어? 어떻게 밀어넣어? 도대체 어떻게 밀어넣냐고요. 또 청춘기를 선왕에서 푼다면은 선왕이라는 거는 대부분 가장 우리 집에 가까이 이 입구에 들어오는 입구에 있는 커다란 나무를 선악나무라고 그래. 선악나무.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지금 현대적인 시대에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에 선악나무가 있는 데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아직도 조금만 시골 동네로 가면은 마을 입구에 선악나무가 있는 데들이 많이 있어요. 그걸 선악나무라고 인식을 지금은 안 하고 있을 뿐이야. 다만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선왕이라는 데는 뭐 대관령 국사선왕, 대관령 국사선왕, 뭐 추풍령 선왕, 뭐 박달재 선왕,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동네 간혹 이제 조금 유명한 무슨 선왕들이 있어요. 근데 이 선왕에서 대관령 간다고 어떻게 청춘기를 푸냐고. 여러분들 대관령 기도들 많이 가. 여기 청춘기 불러 가지 않잖아. 여기 주풍령에 청춘기 거기다 묶어놓으러 가지 않잖아. 여기 박달재 선왕에다 청춘기 묶어놓으러 가지 않잖아. 그럼 대관령에 사시는 분들이나 주풍령에 사시는 분들이나 박달재 사시는 분들은 거기 청춘기들이 우글우글 바글바글해요. 또 만약에 여러분들 살고 있는 집 뒤에 당산이라는 데에다 청춘기를 몰아내면은 그럼 여러분들 살고 있는 집 뒤에는 누구네 집 청춘기도 여기서 바글바글 하냐고. 청춘기가 여기서 바글바글 하냐. 밀어넣을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청춘기를 당산에 집어넣을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거기에 가면 청춘기들이 바글바글 하지도 않고 정말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선생님들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말을 하는지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아무튼 그래도 이렇게 선생님들이 불합리한 말을 하고 도대체 이치에 맞지도 않고 특히 여러분의 경험이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느낌과 완벽하게 상반되는 그런 말들로 여러분에게 자기들이 선생님 임네, 자기들이 신엄마 임네, 내가 선배 임네 라고 이거는 횡포예요. 횡포. 이런 횡포를 부리는데 이제부터 정말로 깨어있는 우리 젊은 세대들이 이런 횡포에 이제 더 이상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대한민국에서 무당노릇 하려면은 선생님들이 바뀌지 않으면은 영원히 여러분이 배출하고 있는 신딸, 신하들, 제자들은 이렇게 고통 속에서 헷갈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고 이렇게 하나하나 깨어나간다면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선생님이라고 머리 들고 살 수 없어요. 선생님으로 똑바로 해야지. 안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선생님이라고 큰 소리 칠 수 있는 세대가 아니에요. 예전하고 달라졌단 말이에요. 이런 말을 하시는 선생님들이 먼저 각성을 해야 되지만 이런 말을 들은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저 선생님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나에 대해서 의심을 좀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의심을 해보고 내가 직접 경험하고 체험해본 거 아니면은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당이 공부를 한다는 거, 이 무당이 공부를 한다는 거, 무당이 점을 보고 구슬하고 조상을 내 몸에 싣고 이거는 공부로 되지 않아요. 공부로 되지 않아. 그렇지만 선생님들이 정말 쓰잘데기 없는 말, 선생님들이 여러분의 겁을 주는 말, 이런 말들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지식도 상식도 여러분의 경험에 비추어서 그거는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정대감의 유튜브 방송 하늘맞이 무속대학이
100% 옳은 말만 한다. 완벽하게 정답을 이야기한다 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저는 제가 살아있는 경험을 한 것 이외에는 가급적이면 말씀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제 경험을 얘기하면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경험을 좀 믿어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지금 주변에 있는 여러분 선생님들이 여러분이 하고 있는 말도 안 되는 말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속지 않고 그로 인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낭비하고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